좋아. 그럼 이제 다른 걸 연습해 보자. 응. 우린 어떻게 처음 만났을까요? 아, 커플. 500일 기념 여행. 그럼 우린 어떻게 처음 만났을까요? 뛰어는 날 길에서. 정답. 네가 내 우산 속으로 뛰어들어왔어. 아, 난 절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디테일을 추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넌 내 우산 속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스토리는 그 낡은 헬퍼봇이라고 부르는 인간을 돕는 로봇. 그 로봇이 버려져 있는 아파트에서 그렇게 낡아가다가 서로 만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끼게 되는 그것을 배워가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저장할까 아니면 지워야 될까 이러한 고민에 쌓이게 되는 로봇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우산 속 함께 걷던 우리. 그거 영화에서 나온 장면 아니야? 유난히 예쁘다. 내가 풍경 속에 낯설은 너 그렇게 넌 찾아와 주었어. 난 여전히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넌 그때 빨간 레인코트를 난 빨간색은 절대 안 입는데 머리에 빨간 털 모자를 썼어. 내가 아니라 산타를 만났군요.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던 것 같아. 내 심장 소리만 들었던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함께하게 됐어. 자 이제 네 차례야. 넌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무슨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하다가 우산 빌려준 게 아닌데 그러다 결국에 동시에 먼저 말씀. 아, 그런 생각.